뽕부르. 자, 오늘은요, 제가 저번에 인기 급상승 1위, 굉장히 의미 있는 1위까지 올라갔던 바로 이 영상에서 제가 공약을 건 적이 있었습니다. 제가 좋아요 5,000개가 되면은 제 발을 5분에서 10분 정도 담그려고 했는데, 어쨌거나 좋아요 수가 5,000개 이상이 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, 제 발을 담그기 위해서 미러함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공약은 공약이니까 제가 바로 발바닥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예전에 제가 뭐 손도 넣어보고 해봤는데 사실 뭐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뭐 발바닥 넣어서 뼈를 보여달라 뭐 등등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 없고요. 자, 어쨌든 제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. 우선은 인내를 올라온다.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? 이 타란툴라랑 뭐 정갈, 뭐 치두부 다 먹여봤어요. 제가 먹여봤는데 먹여본 결과로 우선은 못 먹는 건 없습니다. 많이 먹냐 적게 먹냐 그 차이인데, 아, 벌써 올라오고 있고요. 깨문다. 깨무네. 귀여워. 귀여왕. 자, 여기 보면은 제 털도 아마 다 먹어주지 않을까 싶고, 여러분들 참고로 떼낀 거 아니에요. 떼낀 거면 뭐 친구들이 뭐 먹어주겠죠? 제가 샌들을 많이 신어서 탄 거예요, 탄 거. 제 예상으로는 제 발가락 털 있죠? 제 발가락 털 정도는 좀 먹어줬으면 좋겠어요. 진짜 많거든요. 자, 발톱도 먹어줘. 발톱 깎기 귀찮으니까. 자, 얘는 뭐 아주 등산 왔네. 이 한 마리는 등산 왔어요. 자, 많이 오고 있는데, 우선은 닥터피쉬 여러분들 아시죠? 그 닥터피쉬 대신으로 제가 닥터 미럼 하는 겁니다. 여기 가운데 가운데 발가락 물지 마. 자, 레알로 하고 있는 거고, 2분 지났습니다. 3분 남았는데, 아, 애들이 뭐 약하네요. 제 때랑 각질 좀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맨날 공약 걸고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항상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요번에 인기급상승 동영상 1위 올라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야, 조금 좀 천천히. 간지러워서 그래요. 네, 아무것도 아니에요. 간지러워서. 와, 때가 벗겨지고 있는 것 같고, 2분 30초 남았네요. 제가 이제 향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, 이제 미런 컨텐츠랑 그 숨은 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 숨은 보석이랑 해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더 만들 예정인데, 우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. 이 가운데 너무 없네. 제가 외곽으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. 참고로 따끔따끔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,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, 그 파스를 이제 바른, 약간 처음에 발랐을 때 그 시원함과 뭔지 모를 이상한 꿈틀거리는 것들이 진짜 온몸에서, 온 발에서 지금 다 나고 있어요.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상처 났을 때 뭐 이렇게 약 발랐을 때 따끔따끔 거리시잖아요.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주 각질 잘 벗겨지고 있는 것 같고, 미럼은 참고로 미래 식량입니다, 우리 여러분들. 야, 이렇게 보니까 내 다리 진짜 커 보인다. 자, 아따가 간지러. 와, 이렇게 보니까 내 발가락 되게 까마네. 자, 어쨌든 1분 남았습니다. 자, 요번에 제가 공약을 건 거, 박쥐로 잡으러 갔다 왔었는데 바로 이 영상이죠. 이 영상에서 이제 공약을 건 것도 우리 여러분들 호응해 주셔가지고 제가 니모를 이제 자연에서 만나보러 갈 건데요. 가는 겸사겸사 다른 생물들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
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. 와, 밀엄들이 굉장히 강력하네. 내가 실전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어떤 거를 먹여야지 더 좋을지 지금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참고로 실질적으로 진짜 많은 생물들을 먹이면서 느낀 거지만 밀엄은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먹이를 주던 간에 잘 먹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제 발을 뭐 한 시간 몇 시간 놓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데 진짜 살을 파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. 자, 얘가 집요하네. 자, 어쨌든 5번 공략 드디어 했습니다. 아, 징그로드벨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에 봐요. 안녕.